안녕하세요. 서울현충원 해설사 조호장애입니다. 혹시 세계 최초의 재외국민 참전이라는 위대한 애국의 역사를 쓰신 제1학도의용군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제1학도의용군은 일본에 거주하던 제1교포 청년 학생들로 6.25전쟁이 일어나자 병역의 의무도 조국의 부름도 없었지만 조국을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전쟁터에 뛰어들었는데요. 일본 전역에서 천여 명이 훨씬 넘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여 신체 검사 등 심사 과정을 거쳐 642명이 최종 선발이 되었고, 인천 상륙작전, 서울 탈환작전, 장진호 전투 등의 참전에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휴전 후 일본 당국으로부터 허가 없이 참전했다라는 이유로 일본으로의 귀환이 거절된 국군에 속했던 242명은 부모 형제와 떨어져 또 하나의 이산 가족이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북송 저지 공작대 7명을 포함해 142명이 희생된 제1학도의용군, 서울현충원 묘역의 52위, 위패보안관의 92가 모셔져 있습니다.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 유학생들의 참전을 세계 최초의 해외 교포 참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보다 무려 17년이나 앞선 제1교포 청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전은 우리 민족, 나아가서 세계 역사에 빛나는 큰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의 희생적 선택은 숭고한 양심의 발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들에게 양심은 애국심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